실제로 이것은 이렇게 될지도 모른대요. 기술이 우리를 이스케이프되더라고. 자, 그럼 여기 이스케이프는 뭐라고 해석할래요? 탈출시키답니다. 기술이 우리를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막 이렇게 있던 애가 기술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뭐 했다는 거야? 자연스러운 우리의 존재를 뭘로? 기술적인 존재로 바꿔버렸다. 이런 얘기야. 다시 말해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우리 지금 이런 기술들 되게 많잖아요. 지금 에어컨도 있고, 빔 프로젝트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다 여기 포함되고, 휴대폰도 다 포함되고.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In a sea of the entire system of technological civilization is by now 갑니다. 그러면은 예 동사고 지금까지 너무나도 강력해서 The sort of choices leaving for us to make 하니까 우리를 뭐 하도록 To make in the future 미래에 만들어지게끔 하도록 남겨두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이다? Trivial하죠. 현실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사소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 이 단어 발표칩니다. Trivial 사소한. 자, 질문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living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잘 보시면은 선택이 뭐를 남기는 게 아니라 선택은 남겨지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남겨진 이런 말로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left로 바꿔줘야 돼요. 요거는. 무조건 left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사소한 것이 되었다. 근데 사소한 것이라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연한이야. 당연한. 왜? 아까 얘기했던 inner sea 하는 말이 이 단어가 지금 관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잠깐만, 스톱. 관성이 뭐야? 관성.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렇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거지, 그냥. 그러면은 기술 문명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걸 얘기하자. 그럼 계속 쭉 진행되고 있는 거, 그 얘기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뭐예요? 엄청나다 보니까 선택의 종류들, 즉 우리가 미래에 만들어지도록 남겨지는 이러한 선택의 종류들은 본질적으로 사소한 것이더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자, 그래서 얘는 left로 바꾸고요. 자, 그래서 the ride we are now on 갑니다. 여기서 the ride 뭐라고 해석할래?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The ride. 밑에 해석이 아마 여정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여정 또는 이동 또는 여행이에요. 그냥. 뭐, 탐!이까지 말아요. 자, 이런 것들은 maybe unsustainable. 지속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또는 it may not 합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데 또 올이 들어갔으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not이 들어가고 여기서 끊기면요. 여기서 on을 빼버리시면 돼요. 그럼 지속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이러한 여정이 분명히 언젠가는 끊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 사람 말 되게 어렵게 해놨어. 그렇지만 there are many reasons for believing. 뭔가를 믿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이유들이 있대요. 무슨 이유? We are incapable of getting off. 이 단어. 아까 떠나다 탈출하다 그거 나이? 떠나야 할 능력이 없다라고 믿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대. 다시 말할게요. 떠나야 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접해야 된다. 그 얘기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럼 아까 얘기했던 기술에 어쩔 수 없이 접해야 한다라고 믿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ither we crash or we continue our artificial rise 하니까 우리가 뭐 충돌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인공적인 어떤 사용물들의 어떤 등장들을 계속 시키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there is no soft landing into 합니다. soft landing 무슨 뜻이고? 연착륙. 그러면은 좀더 조용하고 좀더 균형 잡힌 세계로의 연착륙이라 하는 거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부드럽게 도착하는 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놓고 5번에 then 나왔으니까 유토피안 소울들이 종종 꿈꾸고 있는 거래. 근데 of 뒤에 어떤 복잡한 명사가 아니 저 뭐라 하나 목적어 명사가 안 들어갔어. 그럼 이거는 관계절로 들어간 게 맞으니까 5번은 대신 맞는 거고. 자, 그래서 자연의 선택에서 벗어난 인간이란 이 소재인데요. 이 문제는 별표 하나 쳐놔라. 이 문제는 만약에 요지 문제로 들어가면 이런 식의 요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인간은 자연의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기술.
그걸 통해서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냥 기술을 통해서 인간들은 점차적으로 진화되어져 왔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기술은 인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요.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가면 한 번 더 꼼꼼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어퍼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안 되는 거는 늘 말씀드리죠. 질문들 항상 카톡에 올려놓으세요. 항상 올려놓으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강 이제부터는 좀 꼼꼼하게 좀 다룰게요. 계속 설명이 조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야 되니까 봅시다. 자, people usually accept more restrictions on their freedom during times of crisis 합니다. 요 문장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지금 현 상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방역 패스라든지 뭐 10시 이후에는 뭐 가게 문을 안 연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종종 받아들입니다. 더 많은 제한 사항들을 하지 말라는 걸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언제? On their freedom. 그들의 자유에 대해. 그러면 다시요. 그들의 자유에 대한 더 많은 제한들을 받아들인대. 그럼 자유에 제한한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뭔가 구속이겠죠. 쉽게 말해서.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에? 위기의 시간 동안에. 위기의 시간 동안에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누가 하지 마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There is. 있습니다. 뭐가요? Widespread belief가 있대요. Widespread 무슨 뜻이고? 어? 널리 퍼진. 왜 갑자기 한 번이 아닌 게 왜 나와? 널리 퍼진 어떤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대세모 칠게요. As long as가 지금 접속사니까 뭐뭐 하기만 한다면 이런 뜻이야. As long as는 주로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얘기하는 접속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goes, 간다면 뭐를 따라서 with the stricter rules 하죠. 좀 더 엄격한 규칙을 따라서 가게 된다면 그럴 때 우리는 모두 다 get through, 극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get through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극복하다, 뭐 경험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극복할 것입니다. 그것을요. 자,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뭔데? 위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더라? Can get back 하죠. To normal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뭐 한 후에? 그것이 끝나고 난 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딱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엄격한 규칙을 우리가 좀 더 따라 마스크 끼래 또 뭐 해래, 손 씻으래, 뭐 하래, 뭐 방역패스 뭐 하래, 주사 맞으래, 뭐 다 얘기했어. 그런 것들을 다 따르고 나면 우리는 뭔가 그것을 그 위기로 극복할 것이고 그리고 그 위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것이라는 널리 퍼진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갈게요. That was true. 그것은 사실이었대. 언제? During the depression. 뜻하는 사람 얘기해. 무슨 뜻이야? 대공황. 대공황이 뭔 건데?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고. 그렇지.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고. 그럼 물건들은 막 남아돌 것이고. 근데 뭐 어쨌든 뭐 싸게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싸게 팔아버리게 되면 어쨌든 공장 운영은 안 되고. 이런 상황. 가장 대표적인 세계 대공황. 언제? 1900 몇 년대? 60. 60은 아니고요. 1920년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그 이후에 대공황이 터지죠.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when the US federal government exploded in size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니까 규모 면에서 미국의 연방 정부가 exploded 했던 상태래. 여러분, 연방 정부가 exploded 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세력이 커졌다. 그렇지. 세력이 커졌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문과고 이과고 나발이고 간에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난 다음에 회사의 영향력이 커집니까? 정부의 영향력이 커집니까? 정부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집니다. 왜요? 규제들을 다 정부가 하기 때문에.
아, 회사가 영향력 커지는 건 딴 거밖에 없어요. 갑자기 없던 마스크 회사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걔가 장사가 잘 되는 거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대부분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패스, 백신 맞아라, 뭐 문자 오고 이런 것들 다 누가 지침한 거예요? 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 주도하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공황 때는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여러분들 이 말을 들어봤는가 모르겠지만은 중3 사회 시간에 이런 말 한번 들어봤을 거야.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작은 정부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의 어떤 개입은 없는 거야. 거의. 그럼 기업들, 회사 너그들이 알아서 물건 잘 팔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수출 잘하고 그렇게 해라. 이게 작은 정부거든요. 그럼 정부의 간섭은 거의 없어. 왜? 나라 경제는 그래도 잘 돌아가니까. 근데 만약에 나라 경제가 개판으로 돌아가. 그러면은 작은 정부 입장에서는 회사들이 줄줄이 지금 망해지는 과정이니까 결국은 정부가 설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정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경제 대공황은 결국은 회사들이 줄줄이 망해가는 상황이지. 그럼 나라의 대표는 항상 행정부, 즉 국가의 수장이란 말이야. 그럼 국가의 행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조율도 해야 되고 규제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하다못해 이거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좀 더 가볼까요? 그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이 경제 대공황 때 미국에서는요. 당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하다못해 이것까지도 금지를 시킵니다.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남자 어른들이 많이 먹는 거. 요즘 여자 어른들도 많이 드시죠. 그래 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금주령도 이제 선언을 해요. 미국이. 이 경제 대공황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정부에서 그걸 규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소설 작품 중에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에 따르면요. 불법 술들이 밀매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 하에. 보통 어른들이 술 이름 보면 뭐 도움이 된다 하죠? 아니요. 술은 조금만 마시면은 독이라 합니까? 약이라 합니다. 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약국에서 술이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불법 판매상들이 돈을 엄청 버는 그런 경우도 나오죠.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세요. It was true during World War II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사실이었는데 보니까 when the people, 이 사람들이 refused all kinds of rationing and wage and price controls 합니다. 자, refused, 거절했대요. 모든 종류의 어떠한 레이셔닝과 웨이지, 급료, 즉 임금과 그 다음에 가격 통제 이런 것들을 거부할 때도 사실이었대. 3번이 왜 답이야? 위기 상황인데 저런 거를 거절하는 거. 그렇지. 위기 상황, 지금 아까 첫 문장이 뭐였어요? 위기 상황에서 뭔가 받아들였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가가 규제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나아질 것이란 널리 퍼진 믿음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아까 대공황도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예시가 되는 거고 2차 세계대전도 뭐가 되는 거야? 예시가 되는 거야. 이런 글은 진짜 변형 문제 1순위입니다. 왜? 첫 번째 주제 바로 때렸지. 예시 두 개 바로 때렸지. 바로 글 그 뭐라 하지? 그 논점 구조가 딱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되게 문제로 잘 나와. 그래서 얘는 순서 변형도 억수로 가능해. 처음에 주어진 지문 딱 때리고 그 다음에 예시 때리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사실이었다. 그래서 거기 레이셔닝 이렇게 들어가면 배급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배급 제도가 뭐 하는 제도예요? 배급 제도. 배급 제도가 뭐 하는 거죠? 지원?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럼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때 북한이었다. 어떻게? 아무리 뭐 농사를 많이 했는 애든 농사를 적게 했는 애든 공평하게 그냥 나눠주는 게야. 그냥 더 쉬운 예로 해줄까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배급제도 했죠. 나를 이걸 비유가 배급제로 하면 그렇긴 하지. 재난지원금 다 공평하게 그냥 나눠주는 거 있잖아. 자, 그래서 as a matter of fact 한 거 요거 연결사 체크 잘해라. 이거 사실은 실제로는 이런 뜻이다. 자,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expanding government powers in times of emergencies is 요거 별표 이런 거 어법 변형 가능하잖아. expanding 주어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응급 상황의 시기에서 정부의 권력을 확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잘 받아들여졌대요. 그래서 어쩌라고 쏘대 꿈은 나왔죠. 그래서 어쩌라고 it has been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 has been the formula 공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뭐를 위한 expansion 확장을 위한 심지어 어느 시기에도 평화의 시기에도 평화의 시기에도 뭔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정부가 뭔가 규제해야 되는 게 아 되게 당연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뭔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 항상 우리가 인터넷 댓글에서 무슨 말이 제일 많이 하면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야. 이게 다 무슨 대통령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빈말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convince the public there is a crisis and then do whatever you want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convince라는 단어가 여기서는요 굳이 따지면 명사예요 이거 납득시키기 뭐를 대중들에게 납득시키기 여기 생략된 건 대시 생략됐다 뭐를 납득시키는데 there is a crisis 위기가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whatever you want to do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위기는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there has been 큽니다 요거 좀 띄울게요 요거 좀 붙여졌는데 There has been the war on poverty. 그러니까 전쟁에 아니다 빈곤에 대한 전쟁도 있어 왔고, 그 다음에 the war on drugs. 여기서 드럭은 무슨 뜻이야? 당연히 약은 그냥 약이 아니겠지. 이거 마약입니다. 마약과의 전쟁도 있어 왔고, 그 다음에 건강 보험에 대한 위기도 있었고, the crisis in education 교육에 대한 위기도 있었고, housing crisis 그 뭐라 하노 주거에 대한 위기도 있었대요. 지금 항상 뉴스에 나오는 부동산 문제. 이런 위기도 계속 있죠. 맨날 우리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는 꼭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놔 놓고 계속 위기가 정부가 뭐를 한다 뭐 DTI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뭐 DTI인지 뭐 DBP인지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뭐 규제를 하니 많이 그러니 계속 나오잖아. 그리고 The prescription drugs for seniors crisis and more 큽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노인들의 어떤 위기에 있어서의 어떤 약 처방 그런 뭐 기타 등등 지금 사실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만약에 들어간다 칠게요. 안 읽어도 된다. 딱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왜? 이게 전부 다 뭔데? 어떤 위기들이 있어 왔다 하는 예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아까 뭐라 했어? 평화의 시기에도 위기가 있었다 그랬잖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생각하는 거에 따라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 지금 전쟁 안 하고 있죠. 딱 깨놓고. 북한하고 전쟁 안 하고 있잖아. 그럼 평화의 시기는 맞거든?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항상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평화의 시기에도 이런 위기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he latest is the war on terror.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는 뭐와의 전쟁인데? 테러와의 전쟁이래. 이거는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라. 여러분 한국사 잠깐 가볼게요. 여러 한국사의 우리가 지식들을 잘 생각해보면요. 무슨 무슨 난 있죠. 그거 왜 일어나요? 이들의 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 위에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살기 힘들어. 그게 제일 근본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사 그 어차피 또 공부할 건데 뭐 솔직히 말해 고려시대에 나왔던 난 중에 뭐 이자겸의 난, 무신의 난 이런 것들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신의 난 단까지 무신정변이라고 그러잖아. 그거 말고 뭐 만적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난들은 잘 보시면요. 전부 다 뭐를 없애자 하는 거냐면 일단 신분 없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살게 해달라 이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테러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에서 얘기하는 난들이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는 테러란 말이야. 테러와의 전쟁.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먹고 그래서 테러들은 대부분 어디서 많이 일어나요? 선진국에서 잘 안 일어나요.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 아니면 뭐 중동 지역 이쪽에서 많이 일어나죠. 종교 전쟁 이런 것도 있고.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약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 시간이 말해줄 거야. 뭐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할 거야. 그렇지만 The expansion of government powers, 정부의 권력에 의한 확장은
항상 changes, 변화시킨대요. 뭐를? The balance, 균형을 변화시킨대요. 그럼 어떤 균형이냐니까 those who govern and those who are governed. 즉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사이의 균형을 변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정부 권력의 확대예요. 정부 권력의 확대. 아까 얘기했던 연방 정부가 폭발했다는 얘기는 정부의 힘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힘이 그만큼 커진다 하는 거. 그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 시간에 나오는 얘기잖아 이건. 그죠? 사회 시간에 나온 얘기니까 이런 내용들은 조금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문장 개수가 총 8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나와도 나올 거야. 펼쳐놔.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여긴가요? 제너럴이.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키워드는 광고입니다. 광고. 유섭이 자는 거 아니죠? 자는 거 같은데, 목소리는? 네. 자, 2번 볼게요. 자, generally, 일반적으로 광고 연구는 has applied. 자, applied 지금 italics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뭔가 조금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 연구는 applied objective잖아요. 요거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예, 자,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동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얘가 지금 동사예요. 가지다야. 그럼 applied 하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적용된 이런 말도 있고요. 실용적인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광고 연구는 당연히 실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광고 왜 합니까? 아, 생각해봐. 광고 왜 합니까? 아니,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셔야죠. 광고를 왜 합니까? 물건 팔려고. 그래, 물건 팔려고. 물건 팔아서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 뭐 다른 얘기로 해줘? 내가 만약에 너 학교 어딘가에 가서 물티슈 돌리고 있어. 이거 광고거든? 그럼 내 물티슈 왜 돌려? 학생 아, 수강생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궁극적인 목표잖아. 물론 그냥 물티슈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우리 학원 오세요 이런 말은 안 해요. 자, 그래서 그것의 목적은 보세요. 여기 not 들어갔죠? 그러면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To uncover래. To uncover. 그러면은 기본적인 개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이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래. 그럼 이 이론이 어떤 이론인데?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그러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기본적인 이론을 uncover,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래. 오히려 이거는 뭔데? It is to help, 돕기 위함이래. 뭐를? Stimulate the sales of specific products or services. 하죠? 구체적인 제품이나 구체적인 서비스의 판매를 stimulate, 자극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래. 1번, 아무 이상 없지. 맞죠? 맞잖아. 자극시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거 있잖아요. 이게 결국 뭐랑 같은 말이냐면 아까 누가 홍보하다 그랬지. 프로모터. 이거랑 같은 맥락이야. 촉진시키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무슨 서비스와 무슨 제품인데 특정한 소비자들의 범주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not surprising 하는 표현은 놀랍지 않게도인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연하게도야. 당연하게도 이러한 연구의 사용은 그래 놔놓고 지금 콤마 들어갔죠? 여기서 aimed는 과거 분사기 때문에 목표가 되어진 또는 조준된 이런 뜻이야. 어디에 조준된? discovery, 발견하는 데 조준된. 그럼 뭘 발견해요? how to manipulate people, 사람들을 조작하는 방법을 발견한대. 근데 봐봐, 사람들을 조작한다는 얘기가 뭐야? 그렇지, 사람들을 물건을 사게 만들려고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물건을 사게 이끌려고 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데 조준을 두는 이러한 연구의 사용, 이렇게 쓰니까 이러한 연구는 당연히 광고지. 그럼 이런 광고의 사용이 has aroused, 불러일으켜왔대. 뭐를?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켜왔대요. 여기서 단어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aroused인데요. 이 단어하고요.
이 단어하고 헷갈리지 마라. 얘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뭇을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고요. arise는 뜻이 뭐냐면 뼛속까지 자동사로 쓰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뭇이 일어나다 발생하다요.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법 문제 이런 걸로 많이 나오면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저는 arise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것처럼 빼고 얘만 봐 그냥. rise. rise는 그냥 지가 일어나다 뜨다 이거잖아요. 어쨌든 이 단어는 그냥 자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동사는 무조건 안 되는 게 수동태는 무조건 안 돼. 그리고 뒤에 목적어 명사 절대 안 들어가.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절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놀랍지 않게도 당연하게도 이렇게 사람들을 조작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켜 왔대요. 자, 요 문장 4번 별표치입니다. 나는 만약에 얘가 시험 문제 변형 1순위를 꼽으라 하면 문장 삽입이야. 무조건이야.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비록, although, 이러한 연구가 tries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particular advertisement and campaigns 합니다. 자, 비록, 뭐라 할지라도, 보세요. 비록 이러한 연구가 뭘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demonstrate 하려고, 입증하려고. 뭐를? the effectiveness of particular advertisement and campaigns. 여기까지 들어갔어. 그러면은, 특정한 광고나, 아니면 특정한 운동, 뭐 공익광고협의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운동의 효과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봐, 이렇게 광고 찍으니까 되잖아 뭐 이런 거. 옛날 이명박 대통령 국밥 먹는 광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캠페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냥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비판가들은 claim, 주장합니다. 뭐를요? No scientific cause and effect 하죠. 보통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하면 딱 잘라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면 돼. 인과관계. 그러니까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can be established,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사이에서 given, 주어진 광고와 그 다음에 그것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팔려고 추구하는 광고와 서비스와의 관계는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비판적인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많은 이런 사회과학자들은 believe, 믿습니다. 뭐를 믿는데요? 자, 여기 별표 쳐라. 있잖아요. what 대 선택형 이런 거 나왔을 때 뒤에가 there is, there are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100% that이야. 무조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 선택형에서 what 대, what 대시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오잖아. 뒤에가 there is, there are 나오면 100% 무조건 that이야. 왜? 대열이지 대열은 일형식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무조건이야. 이건 믿어. 이건 개뻥칠 생각 전혀 없어. 자, 그래서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믿는데 뭐를? 너무나도 많은 통제할 만한 variable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뭐를 증명할 만한 특별한 광고들이 실제로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많은 통제할 만한 변인들일 때. 아니, 통제할 만한 변인이 있다는 얘기는 그 변인은 해결 가능 불가능. 가능한 거잖아. 통제가 가능한 변인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야, 다 모여가지고 야, 막 또또또또 이러면 되거든요. 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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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돼요. 근데 이 맥락을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뭐를 지금 특정한 광고나 이런 캠페인들의 효과를 증명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비평가들은 주장한데 인과관계가 없대. 인과관계가 이러한 주어진 거와 그 다음에 그것이 추구하는 광고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대.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은 믿는데 통제가 가능한 변인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적은 거잖아, 광고가.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광고가 몇 개 안 나옵니까? 엄청 많아요. 그럼 이건 통제 가능한 거야? 통제 불가능한 거야? 통제 불가능한 거지. 막말로 누구 인터넷에 무슨 아무 사이트나 한번 들어가 봐. 그 옆에 뭐 끼어 들어가는 광고들 엄청나게 많잖아. 이건 통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건 uncontrollable로 바꿔줘야 돼. 말 그대로.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 요거 네모쳐.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맛 때문에 순서 변형도 가능하다고 본다. 순서 변형의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는 항상 대명사 갖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however 중간에 나왔고 those preparing or funding ads 그러니까 준비하거나
아니면 자금을 대는 이러한 광고들은 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막연한 광고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광고주라고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빌립이란 동사가 나왔잖아. 아시겠죠? 빌립은 항상 사람이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준비하거나 광고에 돈을 대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아, 사람 있구나. 도우죠. 죄송합니다. 믿는데요. 뭐를요? Advertising works. 그러니까 광고는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광고들은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 이거 사람들입니다. 도우즈 이 사람요. 이 사람들은 all the ones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making decision 하는 사람이래. 결정하는 사람이래. 그럼 deciding이야 이거는요.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결정? spend millions of dollars 수백만 달러를 소비하는 사람이래. 뭐 하려고? 제품과 서비스를 프로모트 하려고. 프로모트 나왔죠. 동글뱅이 쳐놔라. 아까 우리가 그 아까 뭐였었죠? 프로모트랑 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가 stimulate 있었죠? 이런 서술형도 가능하다. 이 단어와 상응하는 단어를 찾아서 쓰시오. 이거 서술형 문제. 이 단어와 상응하는 단어, 같은 의미의 역할을 하는 단어를 찾아서 쓰시오 하면은 당연히 프로모트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잘 정리를 해놔 주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코즈 나왔다. 세모 때리라. 자, 환자들은 have to establish. 내가 establish 무조건 설립하다 하지 말라 그랬지. 기억나시죠? 이거는 만들어내다야. 그러니까 합의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뭐에 있어서? 의미에 있어서. 의미에 있어서 합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서로 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너 밥 먹었니? 하는데 난 짬뽕이 좋아요. 이러진 않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더라? 지역적이다. 별표칩니다. 지역적이다. 그리고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not established by expert committees. 그러니까 전문위원회에서 성립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문 디크레이크한데 전문 어떤 판결에 의해서도 세워진 게 아니래.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었니? 이게 법적으로 정립된 언어라 치자. 근데 경상도 사람이 니 밥 먹나? 이거는 그럼 잡혀가야 됩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판결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회에 의해서도 언어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뭔데? 그냥 사람이 쓰는 거거든. 자,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but 뭐더라? 나도 이 법이 나왔다잉. 점차적으로 진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out of 하는 말은요. from이랑 묶어버리세요. 그냥 같은 뜻이야. 몸으로부터. 그러면 어떤 상호작용? 서로서로에 대한 상호작용. 그리고 그들의 욕구에 대한 상호작용이죠. 무슨 욕구인데? 소통하려고 하는 욕구. 대화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된 게 언어라는 거야. 한마디로. 자, 그래서 separation, physical or social 하는데 자, 물리적이든 사회적이든 어쨌든 이 분리라고 하는 거, 분리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방언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것도 지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무슨 산맥이고? 빨리 얘기해라. 태백산맥. 일로 내려온 산맥이 뭐고? 우리 지리 지식은 좀 알고 살자. 소백산맥. 일로 가면 노령산맥이거든요. 자, 갑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 언어가 같나 다르나? 다르지? 전라도, 경상도야. 너 밥 묻어? 니 밥 묻나?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물리적이라고 하는 건 이 산맥으로 둘러싼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사회에 따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방언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야. 브리드하는 말은 키워낸다, 양육한다,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얘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러면. 자, 계속 갑시다. 자, 얘 네모쳐. 얘 여기서 무슨 뜻이야? 아직 익하기만 해봐. 왜 대답이 없냐? 전부 다 아직으로 알고 있냐? 예슬? 여러분, 예시 첫 글자 대문자로 나오거나 무슨 무슨 문장 쓰고 콤마 때리고 예 태고 이래 들어가거나 그럼 전부 다 뭐야? 그러나예요. 그러나 as long as their interaction 상호작용이 있기만 한다면 언어의 영역은 are more solid. 언어의 경계는 solid. 확고한데. 일단 얘가 잘못됐지. 잘 생각해봐. 여기가 경상도고 여기가 전라도인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전라도 사람도 경상도 사투리 쓸 수 있고요. 경상도 사람도 전라도 사투리 쓸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경우를 봤어. 왜? 내가 부산에 한국해양대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 웬만한 전국 사람 다 모이거든요. 그럼 서울 사람도 와가지고 서울말만 쓰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경상도말 써. 왜? 소통이 계속 되니까. 뭐뭐 했어? 했어? 하다? 뭐뭐 했나? 했나?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다른 경우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갖다 치자. 거기 가서도 경상도 사투리 쓸 겁니까? 뭐 쓸라면 쓸 수 있어요. 쓸라면 쓸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죠. 서울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소통이 계속 되어진다면. 이건 경계가 없는 상태잖아. 그 상황인데 솔리드해진다는 얘기는 거기 가서도 계속 경상도 말을 쓰는 거야 그냥. 근데 상호작용이 되다 보면요, 그 말이 계속 바뀌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만약에 영어를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어느 해외를 딱 갔어. 근데 거기 외국인들밖에 없는 곳이야. 우리나라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럼 자기도 모르게 영어가 돼. 믿기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말을 해야 되거든. 어떻게든. 아니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거나 우리에게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야 돼? 뭐 소프트가 되든지 아니면 위크가 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경계가 그만큼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약해진다. 뭐보다 then names for languages or national borders might suggest. 그러니까 언어나 아니면 지역적인 국경이 뭔가 시사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보다도 더 모호해진다. 이런 얘기야. 자, 요 문장 별표 때려라 이거. 이 문장 총 몇 개고? 이것도 많죠. 9개죠. 이것도 문장 삽입 가능해. 이것도. 왜 문장 삽입 가능한데 뒤에 뭐 나오는데 for example 예를 들면 나와. 그럼 예를 들면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는데요. 저는요 grew up 자랐어요. 독일에 a stone's throw awake 하는데요. 독일에서 자랐는데요. a stone's throw awake 하면 stand throw가 뭐냐면 돌 던질 수 있는 거리야. 돌을 던질 수 있는 거리는 가깝다 멀다? 가깝다. 그러면 가까운이에요 그냥. 어디랑 가까운? From the Dutch border죠. Dutch가 어디고? 네덜란드. 그러니까 독일과 네덜란드에 뭔가 좀 국경 지역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독일이고 여기가 네덜란드야. 그럼 독, 네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부모님의 무슨 버전? 독일어 버전. 그럼 독일어 말투야 그냥. 독일어 어투. 아시겠죠? 그리고 그들의 지역적인 방언이래. 뭐라기보다는 what they were taught at school하죠. what they are taught at school 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어예요. 표준어. 독일어. 표준 독일어. 아시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서울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 그들의 지역적인 방언 이런 것들이 매우 비슷했대요. 뭐랑? 그 지역의 네덜란드의 어떤 끝에 있는 지역의 방언과 비슷했대.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예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딱 있어. 여기 무슨 도? 강원도. 강원도 사람들 말투 어때? 아는 사람? 도군이 니 오늘 밥 먹었더래요? 이거야. 근데 북한 사람도 말투가 비슷하잖아. 조선인민주의공화국 이거야.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국경지대의 물론 이 사람들 소통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강원도 지역의 사람들의 말투나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말투나 거의 비슷해. 잘 들어보세요. 약간 북한 사람들이 그래도 힘이 좀 들어가지. 왜냐하면 그 선군 정치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동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강원도 사람 말투도 약간 보면요. 뭐뭐 했더래요. 뭐뭐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투가 그쪽으로 넘어가.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하게 간다 이런 얘기죠. 하다못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남쪽에서만 딱 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강원도인데 이쪽이 경상도 경북지역이야. 경북지역 사람들도 약간 말투가 강원도틱해.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믿기 어려우면 한번 겪어봐. 그럼 알아. 자, 그래서 비슷했대요. 뭐와? 그 지역 방언. 네덜란드 지역의 그 방언과 비슷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래서 이 독일인들은요. Might not understand high Dutch 합니다. High Dutch. 여기서 high Dutch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높은 지역이에요. 일반적인 독일인들은 높은 지역에 있는 네덜란드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 네덜란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높은 지역에 있는 독일어를 이해를 못하겠죠. 그런데 the farmers on either side of the border 합니다. 그 양쪽 측면, 그 경계의 양쪽 측면에 있는 농부들은
매우 많이 뭐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한대요. 독일, 네덜란드 양쪽 국경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말투가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뭐라고 비해요? 결국 어쨌든 얘는 이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독일과 네덜란드, 우리가 유럽은 특징이 그렇잖아. 유럽은 뭐 기차 타고 독일 갔다가 네덜란드 넘어갈 수 있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계가 있다고 한다 한들 여기서 그냥 뭐라 하지 철창 이런 거 있다 치면은 야 뭐 네덜란드야 뭐 했냐? 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is part of the West Germanic dialect continuum입니다. 그래서 서부의 독일의 어떤 방언 연속체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이 포인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물리적이든 사회적이든 경계가 빡 하고 서게 되면은 분명히 양쪽 언어는 달라. 분명히 아까 말했잖아. 경상도 전라도 말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고. 하다못해 제주도는 더 심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소통이라는 목적으로 인해서 상호 간에 계속 뭐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경계가 약화된다 이런 얘기야. 서로 소통이 된다라는 그 목적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뭐 더 가까운 얘기죠. 누구들이 자주 쓰는 어떤 축약어. 근데 내가 몰라. 이건 사회적 경계야. 맞지? 근데 내가 그걸 배웠어. 했음, 안 했음, 어쨌음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별걸 다 줄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뭐 내가 알았어. 그럼 나도 그런 말 쓰면 너와의 경계가 좀 더 나아진다 이런 얘기죠. 소통이 되니까. 근데 내가 막 품격 있게 막 한자 막 오만상 쓰고 여러 한자 다 막 내가 썼다고 해봐. 니네하고 내하고 경계가 나오겠냐? 한자 아는 놈 아닌 이상은 경계가 안 나오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통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상호작용을 계속 이루어줘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